치열아, 무슨 생각해? 어? 아, 아니야. 아무것도. 세탁된 시트가 하나도 없네. 그러게, 담요도 챙겨야 되는데. 나도 지금 고백할까? 수철이한테 선수 뺏기기 전에. 있잖아, 난 요즘 들어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. 우리끼리만 지낸 지도 벌써 한 달이잖아. 서울이나 다른 곳은 지금 어떨까? 우리랑 비슷할까? 통신도 안 되고, 엄마 아빠 연락도 못 받은 지 오래고, 자꾸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돼. 우리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전쟁 끝나면 우리 다시 학교 돌아가잖아. 무사히 돌아가면 나랑 사귈래? 미안,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기분 다운되게 만들었나 봐. 다들 똑같은 처진데. 여긴 없는 것 같으니까 2층 가보자. 저기 나라야, 그 혹시 어젯밤에 있잖아. 응? 밤에 잘 잤어? 아니,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자고 잘 먹어야 건강 지키니까.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. 잠이 안 와서 좀 그랬는데 괜찮아. 지금이야. 김치열 고백해. 병신아, 말하라고. 치열아. 어? 고마워, 신경 써줘서. 고맙긴 당연한 걸. 우리 친구잖아. 그래, 나가자.